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컨디션 좀 어떠세요? 어제 피로가 다 씻어지셨나요? 때로는 퇴근하는 것 같은 컨디션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가 있죠. 어제 저녁에 피곤한 것이 하나도 이제 씻겨지지 않는 때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혹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혼인 분도 계시겠고,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대를 하지만, 때로는 가장 많이 실망시키기도 하는 대상이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또 변해가는 자녀, 또 혹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반응을 하는 자녀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많으세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녀를 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마음가짐일지 생각해 보는 건참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쉬며 읽으며 쓰며 이책 가운데 일부분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쓴 거지만 제 마음에 너무나 진심으로 와닿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넣었는데요. 자녀는 별과 같습니다. 별은 각각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별은 보라색, 어떤 별은 초록색, 또 어떤 별은 까만색.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들은요.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너는 왜 그런 색을 가졌니? 너는 왜 심지어 색이 변하니? 너는 왜 다른 별에는 없는 띠를 가지고 있니? 너는 또왜 이렇게 작니?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유를 모르니까요. 제가 기도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자녀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독특함도 예상할 수 없음이 부모인 저를 당황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자녀는, 너의 아들은 별과 같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데 그 색깔이 너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가변적이고 또 너무 다른 별들과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별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 별들은 자기만의 어떤 궤도를 가지고 있죠. 그 별이 도는 궤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별이 의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는 또 부모가 원하는 궤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이 궤도로 돌지 않고 다른 궤도로 도니? 너는 왜 다른 별처럼 이 색깔이 아니니? 너는 왜또 띠를 가지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또 사이즈가 작니? 너는 또왜 이렇게 크니? 그런 판단을 했던 게 일순간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별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책망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사실은 엄청 당황스럽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대하는 저의 태도도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별만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해도 되어지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주려고 다가가는 변화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자녀가 오늘 하루를 멋지고 아름답게 지내기를 너무 바라죠. 그런데 그 멋짐도 사실은 나의 기준의 멋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궤적을 가지고 그들만의 빛깔을 뽐내면서 그들만의 모양으로 태어난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축복할 수 있다면 그들의 하루도 우리의 하루도 사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생각할 부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미웠던 적이 있나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를 미워한 적이 없나요? 부모인 분들은 자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의 입장인 나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를 보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관계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망가지는 날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회개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의 어떤 지적이나 충고나 조언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심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의도가 옳으니까 그렇게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내가 원했던 색깔과 궤적과 모양대로 가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확신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노엽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아침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을 별이라 여기고 그들의 빛깔과 그들의 궤적과 그들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격려해주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노여움의 과정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